티어 잡아야죠. 예. 티어 잡아야죠. 클러치 밟고 2단 출발. 달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아, 네. 예. 엑셀 밟고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잘했어요 아주. 예, 요 속도 좋다. 그리고 유지해. 예. 예, 예. 유도선 따라. 예, 조금씩 돌려요 이제. 엑셀 그만 밟고. 어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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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인데 어딜가 어디 직진하려고 그래. 자, 차에 타시면 의자 맞추고 안전벨트 그 다음 사이드미러 점검합니다. 내리면 안 돼요. 아직 시험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럼 감독관이 본인 확인하고 자 시험 진행이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본인이 네 됐습니다 하면 감독관이 눌러요. 자 그러면 좌측간 밝히고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계기판 확인 빨간불 없어야 돼요. 자 기어 손잡고 있고 자 왼쪽 거울을 봅니다. 차 오죠? 그럼 보고 있는 거예요. 안 올 때 갈 거예요. 다 볼. 그리고 만약에 자 우리가 저 보세요. 20초 안에 미출발이라고 이제 감점 항목이 있는데 차가 오는데 감점 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 안 올 때 이걸 누르는 거예요. 우리 감독관이 자 출발을 왼쪽에 차가 안 오는데도 안 가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걸 눌러요. 그때도 20초 안에 못 가면 감점 되는 거지. 무조건 출발 안 했다고 감점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는 갈 수 있겠죠? 2차로 폈죠? 클러치 밟고 2단 이제 브레이크 필요 없고 클러치 하나째 들고 자 이제 깜빡이 꺼주고 그렇죠. 들어갑니다. 엑셀 붕 밟고 3단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꽉 그렇죠. 클러치만 밟는 거야. 클러치 떼고 밟아야지 엑셀은.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켜고 클러치 떼야죠.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차로 변경 왼쪽 보고 그렇죠. 차로 변경 한번 끝났어요. 그저 이 차로 변경 안 해도 돼. 깜빡이 너무 빨리 끄잖아. 나 아까 천천히 껐잖아. 그죠? 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신호등 빨간불이죠? 클러치 밟고, 클러치 꽉 밟아요. 약간 오른쪽으로. 좀 더,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좀 더 갈 거야, 좀 더 갈 거야. 자, 정지, 스탑. 기어 중립. 네, 왼발 들고, 기어는 잡고 있어도 돼요. 자, 엑셀을 밟을 때는 클러치를 드는 거예요. 네. 클러치를 밟을 때는 엑셀을 드는 거예요. 네. 저 멀리서 좌회전인데 2에서 차로 변경 안 해요. 저절로 1차로가 2차로 되죠, 그죠? 그래서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자, 엑셀 밟고, 붕. 3단, 클러치만 밟고. 그렇죠, 붕. 엑셀 밟고, 붕. 더 올려봐요. 더. 4단. 그렇죠? 오케이죠. 엑셀 밟고. 약간만 오른쪽으로. 본인 몸이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그쪽 너무 갈라가지 말고. 여기 이제 똑바로 온 거야, 이렇게.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좌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힘 빼요. 꽉 누르면 시동 꺼지니까. 자, 이 정도면 클러치 밟고. 이제 브레이크 살살 마무리. 오케이 스탑. 오 잘했어. 기어 중립. 예 됐어요. 왼발 들고 브레이크 떼면 안 돼. 브레이크 떼면 안 돼. 왼발 떼는 거예요. 예,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왼쪽 차는 보지 말고 네. 자 2단으로 갈 때 횡단보 다 지나면 꺾을 때 왼쪽 한번 봐서 2차로로 누르면 돼요. 네. 차 쳐다보지 마세요. 네. 왜냐 차가 돌면서 3차로 들어가면 본인도 모르게 따라 들어간다고. 네. 본인이 2차로로 가는 거예요. 차로를 보세요. 네. 아까 내가 엑셀 살짝 밟고 하는 건 기억나죠? 네.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자, 엑셀 살짝 밟고, 네, 이 정도, 너무 세다. 그 정도. 천천히. 자, 이제 왼쪽 보면서 그만. 이제, 그렇죠. 너무 많이 들렸다. 이렇게. 네, 엑셀 살짝.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속도 올리고, 3단. 기어 잡을 때만 보고 기어 넣을 때는 보지 마세요. 네. 4단 자, 요 정도 속도 유지하세요. 그냥 네. 그리고 아까 기어 넣을 때 네. 기어 넣기 전에 브레이크를 떼더라고. 네. 감점돼요. 브레이크 먼저 떼지 마세요. 3초 뒤에 감점되니까 항상 손이 끝나면 발 네. 발부터 하지 말고 네. 속도 좋아요 지금.
핸들 너무 밑에 잡는 것 같아. 네. 팔꿈치가 약간 120도가 나와야 되는데 밑에 잡으니까 팔꿈치가 90도니까 불편해 보인단 말이야. 알겠죠? 네. 너무 쏠린다 왼쪽으로. 보통 오른쪽으로 많이 쏠리는데 본인은 왼쪽으로 많이 쏠려. 왜 오른쪽으로 많이 쏠리냐면 본인 몸을 자꾸 가운데 넣거든. 어. 근데 본인은 지금 왼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 좀 더 일로 와. 이렇게 이런 느낌. 네. 본인 몸 어디로 가나 보세요. 도로에서 약간 중앙에서 약간 왼쪽이죠? 네. 지금 셋이 잡은 핸들 손이 있죠. 손이 중앙으로 간다는 느낌 약간. 네. 자, 엑셀힘 빼고 적신호죠. 브레이크 발언제 속도 줄여. 30km니까 속도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클러치 밟지 말고 더 줄여. 네, 더 줄여요. 오케이. 이제 클러치 밟고 이제 브레이크 살살 누르면서 눌러요. 내리막이기 때문에. 네, 내리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눌러줘야 돼. 네. 여기서부터는 30km 구간이에요. 써있죠? 네. 저 멀리 빨간불까지. 네. 네, 정지. 기어 중립. 네, 왼발 들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2단으로만 가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 아까 내가 엔진 소리 얘기했죠? 네. 2단 넣고 약간 우웅 할 정도로 가면 돼요. 네. 네. 저기 빨간불까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항상 브레이크 먼저 떼지 말고 기어 넣고 브레이크를 떼세요. 네. 그리고 클러치 천천히 드는 거예요. 네.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앞으로 브레이크 먼저 드는.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그렇죠. 이제 엑셀 살짝 밟아주고. 네, 요 소리 더 세게 밟으면 안 돼. 네. 네, 요 유지하세요. 이 소리. 그렇지. 네. 네. 소리 들리죠? 네. 유지하면 딱 20km 약간 넘어. 약간만 오른쪽으로. 그렇지. 소리 좀 시끄러진다. 약간 힘을 빼세요. 그렇지. 일반 차들은 안 지키니까 일반 차들하고 똑같이 가면 실격돼요. 네. 약간만 오른쪽. 조금만 더 밟고. 소리 너무 조용해진다. 너무 조용해진다 소리가. 그렇지.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차를 안 바꿔요. 그대로 가면 돼. 자, 이제 속도 올려요. 여기서부터 60이야. 3단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속도 좀 더 올리고. 뻥 뚫렸죠. 4단 네, 요 정도 속도 딱 좋아요. 네. 차로 변경 없어요. 그대로 가는데.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엑셀 힘 약간씩 빼고 앞에 빨간불이니까. 아직 브레이크 안 가도 돼. 힘만 빼세요. 더 갈 거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좀 더. 아직 클러치 밟지 마세요. 오르막이니까.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이제 브레이크 살살. 정지. 중립. 지금도 약간 왼쪽으로 쏠렸어요. 봐봐요. 위에 걸 보면 넓죠? 아, 네. 좁죠? 본인 앞차를 봐봐요. 본인 뭐 약간 왼쪽이죠? 네. 자, 여기 경사로예요. 우리가 경사로 연습했어요. 네. 여기서 많이 꺼먹는다고. 꺼먹지 말라고. 네. 아까 우리 버스도 안 꺼먹었는데, 여기, 아, 이거는 8%밖에 안 돼, 8%. 네. 뒤로 밀린다고 당하지 말고, 알죠? 네. 클러치를 약간 더들면 밀리다 올라간다라는 거. 당하지 말고. 꺼먹어도 긴장하지 말고 중립하고 시동 걸면 돼. 차분하게. 자, 기어 잡고 있고. 기어 잡아야죠. 예. 기어 잡아야죠. 클러치 밟고 2단 출발. 발 내려놓는 거 아니라 그랬지. 아, 네. 예. 엑셀 밟고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잘했어요 아주. 네. 예, 요 속도 좋다. 그거 유지해. 예. 예, 예. 유도선 따라. 예, 조금씩 돌려요 이제. 엑셀 그만 밟고. 어딜 가. 좌회전인데. 어딜 가. 어디 직진하려고 그래.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엑셀 밟고.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 속도 올려요. 3단. 자, 신호 바뀌었네.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쓰고. 거기 직진하면 안 돼. 예, 정치. 스탑. 자, 여기서 이제 저기서 좌회전 한 게 이제 B 코스고, 여기서부터 T
G랑 B랑 길이 같아요. 네. 아, 너무 긴장하다 보니 그러는 건데, 딴 데로 가면 안 돼. 네. 예. 그래서 지금 돌면서 3차로. 그죠? 두 번째 사회전. 네. 2, 3. 그죠? 네. 이제 마지막 여기가 1차로 되는 거야. 쭉 직진하면. 네. 거기서는 1에서 4차로로. 저기가 이제 절반까지 간 거예요. 네. 한 2.5km, 2.2km, 2.3km 간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긴장 안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네. 기어놓고 브레이크 떼고 이제 클러치 천천히 엑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뜰 때 엑셀 밟고 자 클러치 밟고 3단 그렇지 엑셀 밟고 뻥 뚫렸죠? 클러치 밟고 4단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약 3분미터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서 도로가 두 개로 나눠져요. 네. 오른쪽 빠지지 마세요. 차로 변경 없으니까 그대로 가면 돼요.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 그죠? 도로가 두 개죠, 그죠? 네. 우리 쭉 직진. 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어서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줄이고, 네, 좋아요. 더 줄이고 좌측 깜빡 키고.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좌회전입니다. 브레이크 살살 요 차 뒤에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네, 오케이 잘했어요. 중립 네, 왼발 들고 자 여기서 이제 이쪽에 오른쪽 끝으로 갈 건데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1차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가죠. 네. 각도가 포물선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가니까 핸들 요 정도만 돌리면 된다고. 근데 언제 돌리냐면은 여기 보면 연석 보이죠? 저기 횡단보도 뒤에 보면 저 노란선 보이죠? 노란선이 대시보드에 살짝 걸칠 때 핸들을 돌기, 보세요 핸들?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돼. 그럼 딱 4차로 떨어져요. 확! 이리 돌리면 안 돼요. 그냥 속도에 맞게끔 그냥 돌리시고. 그리고 여기 우회전 하다가 만약에 사람이 건너려고 저렇게 딱 건너서 딱 서 있는 거야. 그때 일반차도 이렇게 간다고 같이 따라가면 안 돼. 감점 먹어요. 네. 정지하세요. 사람이 우선이니까.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밟고 그렇죠. 자 엑셀 살짝 돌려요. 엑셀 살짝 더 돌려요. 그렇지 그만 그대로 가면 돼. 그렇지 네. 자 그죠? 4차로 딱 떨어지죠 이렇게. 네. 3단 60km 구간입니다. 4단 그렇지.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저 줄여서 지나서 오른쪽. 이거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네. 천천히. 네. 자, 엑셀힘 빼. 브레이크 발언지고. 우측 깜빡 키고요. 우측 깜빡이. 속도 줄입니다. 클러치 밟지 말고 더 줄여요. 클러치 밟고 2단 바꿔요. 속도 줄이면서. 네. 클러치 부드럽게 들고. 들어요. 클러치 들어. 네. 그렇지. 들어요. 속도 줄어요. 네. 좌측 깜빡이 바로 켜야 되겠다.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 시간 직진입니다. 깜빡이 끄고 3단. 저렇게 불법 주차가 있을 때는 바로 들어가도 돼요. 네. 왼쪽 차 안 올 때 4단. 엑셀 힘 빼고 앞에 차들이 좀 많으니까 다시 엑셀 살짝 밟고 계속 직진. 시험 내일 봐요? 네 아니요 하요일이요. 하요일 엑셀 힘 빼고 브레이크 발언자 브레이크 누르고 클러치 들어가고 이제 상황 봅시다. 브레이크 떼고 기어 3단 바꾸세요. 네, 떼고 출발 엑셀 밟고 알겠죠? 예, 네, 그래서 바꿔주는 거예요. 네. 4단 천천히 엑셀 힘 빼요.
앞에 지금 끼어든 차가 있었기 때문에 네. 빨간불 들어오죠, 그죠? 앞차들 저기 브레이크 등이에요? 네. 운전은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이 판단이야, 판단. 네.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동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속도 약간 올려도 되겠네요. 엑셀 힘 빼고. 실어도 빨간불이죠, 그죠? 그래서 엑셀을 힘 빼라는 거예요. 바로 브레이크 언전해도 돼요. 속도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클러치.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중립, 왼발 들고. 자, 저쪽에 여신호 말고 저기 지금 초록불 들어왔죠? 네. 저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네. 근데 거기가 도로가 이제 합류야. 내가 남의 도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저쪽을. 네.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요. 기어 네.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짝,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짝 들고, 그렇지. 엑셀로 가고 이제 2단으로 가면 돼요. 그 소리, 그 속도 유지하면 돼. 아까 어리브 가듯이. 그렇지. 예, 네, 그래 가면 돼.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자, 여러분들. 자, 왼쪽 한번 보고 차 안 오죠? 자, 앞에 보고 빨리 보고. 네, 그러세요. 차가 오면 정지하는 거, 여기. 자, 앞에 빨간불이 이제 그대로 가면 돼. 기어면서 가네요. 자, 3단 파란불 들어왔어.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약 300m 앞, 시험을 중단합니다. 클러치,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떼고 2단 바꿔요. 그렇지, 다시 출발. 알겠죠? 네. 속도가 이러면 10km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단. 자, 돌아가 천천히 가요, 이제 다 왔어. 자, 이제 우측 깜빡이에요. 도로가 넓은 거예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우리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차는 못 들어오지만 이 오른쪽 옆으로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핸들을 꺾기 전에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없죠? 항상 꺾기 전에 한번 보세요. 클러치 밟고 좀 더 앞으로 브레이크 살살살살살살 좀 더 앞으로 정지 마무리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누르지 말고 올리세요. 다시 내려보세요. 올려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동 끄시면 돼. 아까처럼 눌러서 다. 내 몸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네. 잘했어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